안녕하세요. 가죽건강전문의 김세준입니다. 오늘은 Q1과 Q2의 외형을 상세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이 Q1 그리고 왼쪽이 Q2입니다.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데 같은 가죽으로 만든 케이스인데 베스터블 가죽이 시간이 지나서 에이징이 되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더 광택감이 있고 보다 진한 컬러로 변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케이스를 벗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들은 외형상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즈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액세서리의 호환이 가능한지, 그 정도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Q1과 Q2의 외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인데요. 전면에서의 차이점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라이카 로고의 위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변경된 부분이 Q1에서 라이카의 그 분절선 상단에 있던 AF 보조 램프가 Q2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분절선 하단으로 스킨 부분에 위치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는 전면부에서의 차이점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요. 자, 그러면은 상단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서 보시면은 핫슈 부분의 위치가 변경이 되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 스테레오 마이크 홀이 있는데, 이 스테레오 마이크 홀은 기본적으로 핫슈 부분의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핫슈가 상단에서 돌출된 부분에 Q2 같은 경우는 끝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완전히 핫슈가 이 끝까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Q1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 스킨을 붙여놔서 이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 스킨 부분을 제외하고 보신다면 핫슈에서 이 끝단까지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얘는 끝단에 바로 밀착해서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핫슈까지의 거리를 재본다면 라이카 Q1 같은 경우가 49mm 정도 끝단에서 핫슈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Q2 같은 경우 52.5mm가 떨어져 있습니다. 3.5mm 정도가 셔터 방향으로 핫슈가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서 돌출된 부분의 길이를 재어보면 74mm 가량이 Q1이 나오고요. 그리고 Q2 같은 경우는 73mm 정도 나와요. 오히려 이 돌출된 부분의 길이는 Q2가 더 짧아졌지만 핫슈가 왼쪽으로 3.5mm 정도의 이동을 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다이얼을 비교를 해보면은 상단의 이 셔터 스피드 다이얼 같은 경우는 Q1에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얼의 뭐 사이즈라던가 하는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21.5mm, 그리고 Q2가 22mm, 그래서 약간 커지긴 했지만 이제 거의 뭐 동일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마킹은 모두 동일한데 Q1에서는 2000하고 마이너스가 돼 있던 요 마이너스 표시가 Q2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인그레이빙 관련해서는 Q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핫슈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라이카 Q2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게 끝단으로 갔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이 흰색 마킹이 핫슈 위로 올라와 있고요. 셔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셔터 버튼의 모양이 바뀌었죠. 이 라이카 Q2에서 적용된 셔터 버튼 경우는 CN에서 사용됐던 다이얼과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조작 다이얼도 마찬가지로 CL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Q1 같은 경우는 전원 레버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단사 그리고 연사, 이렇게 전원 버튼으로 단사와 연사가 조작이 가능했던 반면에 Q2와 같은 경우는 전원의 온 그리고 전원의 오프로만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직관적인사용뭐연산을많이사용하시는분이라면좀더직관적인사용에있어서는 Q1 이좀더유리하다고볼수있고요그리고이레버의조작감도 Q1 이좀더부드러운편이고이거는사실이조작감에대한거는Q1 을제가좀더오래사용했기때문에차이가있을수는있는부분이에요뭐이제좀많이사용을해서부드러워졌을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점은감안하시고지금현재상태에서제가비교를해볼게요그리고 Q2 같은경우는좀더뻑뻑한느낌이있어요그리고반셔터감도반셔터감의이반발력도 Q2 가좀더세요셔터를누르는것도연사가돼있어가지고셔터를눌렀을때도이 Q2 가좀더반발력이있습니다그리고또하나의차이점은Q2 같은경우에는이쪽에요셀렉다이얼요부분에서이다이얼도조금이다이얼을돌리는것도좀더뻑뻑한느낌이있고요좀더잘끊어진다라고표현을해도되겠지만그리고여기에도버튼이하나가있습니다 Q2 는그래서이버튼의또활용여부어떻게또활용하느냐에따라서뭐좀더조작이간편할수도있고그래서이런버튼을활용한다면또이제 Q2 같은경우도또다양하게좀더편한조작감으로사용을하실수있겠죠자그리고뒷면을한번볼게요뒷면을보시면은눈에띄는차이점들이있는데요일단끈상태에서비교를할게요자후면을한번비교를해보겠습니다일단기본적으로제일크게눈에띄는부분이바로이뷰파인더부분의변화죠이창크기를보시면은지금좀어두워서잘안보실수있는데창크기가훨씬더커졌어요그리고보다이제뭐사양도훨씬더높아졌는데지금이제외관의비교이니까이제그런부분은제외하고한번비교를해볼게요그래서보시면은차이점중에하나가시도보정다이얼이죠보시면제가좀조명을비춰볼게요자보시면은이쪽에시도보정다이얼이있는데이시도보정다이얼이뷰파인더의대부분이수납이되고돌릴수있는약간이튀어나와있는형태로시도보정다이얼이되어있어요그리고 Q2 에서보시면은이런식으로팝업형태로되어있습니다눌러서튀어나와서돌릴수가있고세팅을하고난이후에는또다시눌러서더이상돌아가지않게끔하고있어요사실이부분은제가좀반기고있는변화인데요 Q1 에서는이부분이나와있다보니까가방에넣거나뭐이렇게넣고빼고할때이부분이스스로좀돌아가있는경우들이있었거든요그래서뷰파인더를볼때좀뿌옇게보이는경우들이꽤있었어요근데이부분을아예이렇게팝업형태로교체를하면서아무래도의도하지않은조작이되는경우는없어졌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굉장히반길만한변화인것같습니다제가디지털크롭기능설명드렸잖아요그디지털크롭을할수있는이버튼의위치는뭐크게변화가없고그리고조작하는다이얼조그다이얼같은경우도크게변화가없습니다이위에램프가있고이하단에스피커홀들이있고요뭐이런스피커홀의구멍이뭐8개에서3개로 Q2 에서는바뀌고그램프의뭐크기나위치높이같은게이렇게살짝살짝달라지긴했는데기본적인포맷에는변화가없습니다그리고여기이엄지가파지되는홈이파여져있는그립부분이있고요근데기본적으로이 LCD 부분이 Q2 에서커지면서 LCD 가차지하는바디의면적이넓어졌거든요티가나지않으실수있는데기본적으로이런엄지그립부분이나함몰된엄지그립부분이나다이얼그리고뭐이런조작버튼들이전체적으로양쪽으로좀밀려있어요뭐한뭐 2mm씩 뭐약간씩조금씩이렇게밀려있어요뭐이게크게일반적인사용에서는변화가느껴지지않을수있는부분인데근데이게악세사리사용에서는영향을미칠수가있습니다제가이제나중에악세사리의호환여부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서이부분을한번더말씀드리도록할게요그리고보시면은이조작다이얼요부분이요부분의위치가
좀 더 측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좀 더 측면 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작에 어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뭔가 불편하거나 하진 않은 느낌이어서 저도 이제 많이 써보진 않아서 조금 써봤는데 금방 뭐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다이얼 부분이 사이드로 좀 더 측면 쪽으로 위치가 이동되었다는 점 또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 조작 버튼들이 있죠. 이 조작 버튼들의 개수나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플레이 델리트 펑션 ISO 메뉴 같이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게 했다면은 이쪽에서는 플레이 펑션 메뉴로만 압축이 되어서 아마도 이 위쪽에 있는 아까 그 상단 비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이 위쪽에 있는 다이얼 위에 상단의 버튼과 함께 조합을 해서 좀 더 압축된 형태의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 버튼의 형태나 뭐 배열이나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은 오히려 기존의 Q1보다 Q2로 넘어오면서 M 시리즈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하단에서는 의외로 변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뭐 전혀 다른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삼각대 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포맷 자체가 변경이 되었고, 물론 뭐 사이즈는 동일합니다만. 그리고 기존의 Q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 카메라 하단에 이와 같은 도어가 있어서 이 도어에서 메모리를 빼고 그리고 배터리를 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자, Q2에서는 배터리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배터리가 이제 대용량이 되면서 커버 일체형 배터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SL에서 사용되었던 배터리 시스템인데 배터리도 뭐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빼냐면은 레버를 제껴서 얘를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넣고 그리고 레버를 제끼면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튀어나와서 쑥 빠져버리면은 얘 카메라가 보통 이렇게 뒤집혀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배터리가 낙하해서 파손되거나 혹은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뺀 다음에 꼭 한번 눌러줘야지 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배터리를 뺀 김에 한번 두 개의 배터리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배터리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사이즈가 이와 같이 길이가 커졌고요. 그리고 두께가 약간 두꺼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길이는 거의 뭐 1.5배 가량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의 사양을 한번 보면은 Q1 같은 경우는 7.2V 1200mAh로 되어 있고 그리고 Q2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8.4V 1860mAh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5배 커진 것만큼 용량도 1.5배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Q2 같은 경우는 4K 영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의 촬영을 염두에 두고 배터리 부분을 많이 확충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반길만한 변화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다만 Q2에서의 이런 재질감이 뭐 여기도 이제 배터리 커버는 다른 재질을 사용하긴 했지만 Q1에서도 근데 Q2에서는 이게 배터리가 커버 일체형인데 이 커버의 재질과 카메라 하단부의 재질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이질감은 또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Q1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배터리와 SD카드가 동시에 수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커버 일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함께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버를 열어서 SD카드를
꼽을 수 있게 별도의 SD 카드 커버 부분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은 이 커버는 큰데 메모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만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이 나머지 공간은 사실 뭐 거의 여백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과 측면 부분의 연결 부분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Q1 같은 경우는 완만한 라운드를 이루고 있는데요. Q2를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단착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Q1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분절의 형태가 상단에서 상단 라인에서 한번 분절이 되고 우리가 하단 라인에서 한번 분절이 됩니다. 그리고 스킨이 붙은 형태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서 한번 끊어지고 보시나요? 상단에서 한번 끊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 T자형으로 갈라지면서 하단이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판이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단과 하단 그리고 뒷판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스킨이 붙어 있지 않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Q 실버 바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전면에서 봤을 때는 분절된 상단과 하단이 실버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뒷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쭉 연결해서 여기도 실버, 요 하단도 실버일 거잖아요. 근데 요 뒤에 부분 구분되어 있는 요 뒤에 부분이 검정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서 봤을 때는 실버, 검정, 실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실버 바디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실버 바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Q2를 보시면 Q2 같은 경우는 자 분절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자 한번 상단에서 한번 분절돼요. 그리고 하단에는 분절이 없습니다. 옆면을 보시면은 자 상단에서는 한번 분절이 되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요 뒤에 부분과 하단이 분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스킨 같은 경우도 아까는 이제 T자 형태로 직각으로 이렇게 끊어졌었는데 Q1 같은 경우는 얘는 라운드 그리고 아래도 라운드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전면에서 이제 실버 바디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야기거든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상단 실버, 하단 실버로 가게 되면 결국에 쭉 이어진 이 전체 부분이 뒷면의 전체 부분이 실버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Q2에서는 좀 더 실버 바디다운 실버 Q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렌즈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렌즈 같은 경우는 언뜻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얘를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Q2가 좀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길어졌을 뿐 아니라 굵어졌습니다. 자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제가 버니어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원형으로 된 부분 돌출된 것이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3mm 정도 6.3mm 정도가 Q1의 렌즈의 지름이고요. 그리고 Q2에서 봤을 때는 Q2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출된 부분이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쟀을 때 66mm가 나와요. 자, 한 3mm 정도가 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길이는 이 바디에서부터 둘 다 링을 끼고 있는데 이 링 부분의 끝단까지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50mm 정도가 나옵니다. Q1 같은 경우에는 50mm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Q2 한번 재보겠습니다. Q2 같은 경우는 자, 링까지 쟀을 때 약 55mm 정도 나옵니다. 즉 5mm 정도가 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Q1에서는 이 필터를 끼울 수 있는 스크류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Q2 같은 경우는 요 나사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거의 한 6mm, 7mm 정도가 더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디 부분을 측정을 해보면, 자, 바디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바디 부분은 32.5mm 정도, Q1이. 그리고 Q2가 마찬가지로 32.5mm. 그래서 얘네는 바디의 두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바디의 길이도 130mm. 그리고 Q2 같은 경우, 자, 130mm. 마찬가지로 이 바디의 사이즈는 거의 동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의 사이즈는 동일하나 렌즈의 크기가 지름 3mm, 그리고 이 앞뒤 길이가 한 6mm에서 7mm가량 Q2가 길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동일한 렌즈인데 왜 크기가 커졌을까를 잠깐 고민해 봤는데, 아마도 뭔가 방진방적 때문에 커진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까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이셨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끝단에 보시면 고무 백킹 처리가 되어 있어요. Q1과 Q2 바디의 외관 비교에 총평을 하자면 바디의 사이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렌즈의 사이즈는 Q2가 좀 더 굵어지고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버튼과 LCD 파인더, 그리고 하단부의 그런 배열들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의 향상들은 유의한 변화였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Q1도 분명히 좋은 바디이기 때문에 4K 영상의 촬영이 굳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Q1 같은 경우가 좀 더 컴팩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진만적이라든가 4K 영상이라든가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추가된 바디이기 때문에 Q2가 뭐 약간 커지긴 했지만, 그 커진 정도가 렌즈의 두께에서 3mm, 길이에서 뭐 한 6mm, 7mm 정도의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는 Q2가 당연히 뭐 최신 바디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영상 촬영을 고려해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배터리 부분에서 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소를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Q1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이제 단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Q1 바디는 이제 중고로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2 같은 경우는 이제 신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